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나 얼마나 더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안녕하십니까. 온택트 라이브 6회차고요. 오늘은요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바람의 언덕에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요 우리 김수희 선배님의 애모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은경 씨. 네. 은경 씨 잘 지내셨어요? 네, 매우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추운 날씨.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또 우리 조경래 씨가 비올리스트 조경래 씨가 또 게스트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코즈 앙상블과 함께 이렇게 공연했는데 반응이 어땠나요? 주위에서? 뭐 아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창단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이 저희한테 좋은 기회였고 또 밴드랑 같이 하니까 저야 예전에 밴드를 했지만 저희 멤버들은 진짜 다 너무 재밌었다고 꼭 다시 MBC에 출연하고 싶다고 네. 재출연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랑 원래 예전에 같이 밴드 하셨잖아요. 네. 그때가 그립진 않으십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을 해본다. 되게 부정적인. 지금 좋아요. 좋은 거지. 지금 그래? 아주 좋아요. 그래, 그래 인생 각계전투야. 네, 그렇죠. 네, 이제 두 번째 곡 바로 들려드릴 건데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두 번째 곡은요. 주제를 딱 정했어요. 예뻐, 신나고, 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이렇게 공감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예뻐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건너편 내 눈에 들어오나 왜 웃고 있는 거야 너 긴 생머리 우유빛깔 피부와 입을 담을 수 없어 말로 설명이 안 돼 널 품에 안고 싶어 왜 날 안 달라게 해 요즘 나한테 왜 이래 너 나 정말 미치겠어 요즘 들어 너의 모습이 난 예뻐 너만 보이고 넌 미쳐 별 생각 없는 문자 메시지도 내겐 행운과 같을걸 나의 마음에 쏙 들어왔는걸 온종일 네 생각으로 가득 차서 미치겠어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나 미치겠어 마이크 줄러 오늘도 네 옆에서 기대고 싶어 우와, 자꾸 헷갈리게 해 널 곁에 두고 싶어 왜 날 안 달라게 해 요즘 나한테 왜 이래 너 나 정말 미치겠어 요즘 들어 너의 모습이 난 예뻐 너만 보이고 넌 미쳐 별 생각 없는 문자 메시지도 내게 행운과 같을걸 자꾸 헷갈리게 해 나한테 왜 이래 너 나 정말 미치겠어 요즘 들어 너의 모습이 난 예뻐 너만 보이고 넌 미쳐 별 생각 없는 문자 메시지도 내게 행운과 같을까 이승준 씨 준앤드의 자작곡인 예뻐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는요 온택트 라이브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뒤편을 보면요 또 제주도를 상징하고 있는 감귤이 있습니다. 와 반갑네요. 여러분들 박수야 갑자기? 감귤 반가워. 감귤 좋아하시나요? 네. 네.
예, 귤 되게 좋아해요. Orange. 특히나 우리 승준 씨 같은 경우는 네. 귤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아, 완전 친근하죠. 네. 왜 친근하시죠? 아예 옆에서 농사를 했었어 가지고. 네, 감귤 농사 하시잖아요. 네, 승준 씨가. 저희 집이 감귤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꽃 기타 임민수 씨.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네, 벌써 네. 6주예요. 예. 벌써 2주 남았네요, 그러면은. 네. 예. 벌써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니죠. 너무 아쉬워서 또 하고 싶어요. 아, 또 하고 싶어. 저희가 네. 못 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 혼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 곡 들려드릴 건데요. 세 번째 곡은요, 저희가 이제 바람의 언덕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 곡을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수 선배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고요.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바람의 언덕에서 들려드린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저희가 이 노래를 딱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딱 불더라고요. 맞죠? 우리가 선곡을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온택트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스페셜한 게스트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코리안 짐시 사운드 우리 소리기태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제 제가 본캐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원래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캐입니다, 사실. 아, 원래 소리기타 멤버시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제 저를 보여드릴 때가 게스트 취급해달라는 거죠, 지금? 아, 그렇죠. 아. 저를 좀 이제 알아서 좀 이제 너무 이렇게 했던 거를. 아, 뭔지 아시죠? 아, 그럼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네. 한 마디만 더 해야 될까요? 아, 괜찮습니다. 넌 정말 못생겼어.
네, 소리깨떼 팀을 모셨습니다. 와, 우리 소리깨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리깨떼이고요. 국악과 플라멩코의 크로스오버 밴드 코리안 집시 사운드 소리깨떼입니다. 되게 재밌다. 코리아 집시 사운드예요. 네. 근데 우리 진혁 씨 어디 갔나요? 올라 아밀리아 중국인 이름만 맞지 아미고 그 플라멩코면 스페인인가요? 네네네 스페인에 맞 그럼 스페인 사람인가요 중국 사람인가요 확실히 아세요? 니하오 한국 사람입니다. 진혁 씨가 원래는 이제 소리깨떼에서 활동하시는 퍼커션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깨떼 코리안 집시 사운드 소리깨떼에서 퍼커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진혁입니다. 네. 네. 네, 소리깨떼에서 플라멩코 무용을 맡고 있는 최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소리깨떼에서 소리꾼을 맡고 있는 정애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리안 집시 사운드 소리깨떼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박석준입니다. 저는 진짜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하니까 좀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 바로 첫 번째 곡을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첫 번째 곡은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좌우 나졸이라는 대목인데요. 토끼가 꾀를 내어서 나는 뭐 토끼가 아니다 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리깨떼가 들려드리는 수군가 지금 바로 보시죠. 덕전 너른들의 손이 복지하여였사오되 저 멀리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 용왕이 반비하사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여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그럼 팥비 토끼를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 모조리 솔령중 일시에는 달라 토끼를 애워살진 양발이 앞서나든 사냥 싸움에 맞춰나든 겹첩이 둘러살져 토끼 겹쳐 잡든 공양중 출사도 작작든 토끼 도기를 꼭 잡고 네가 이놈 토끼니 토끼 기가 막혀 벌렁벌렁 떨며 토끼 먹고 일곱치 백겨대어 잘 잡아와서 깔고 자면 열네종 열다매는 법륙 필순이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지 아이고 내가 얘도 아니오 주부야 아예 나 탄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오
하게 되면 온들이 떠도 한 남군에 꽃길을 결박아야 육독조 혼돈을 들 공댕이 척에 와, 아 이런 게 바로 크로스오버 소리께 때 음악이군요. 아 기타도 너무 멋있었는데 일반적인 기타랑 뭐 플라멩코 기타는 좀 차이가 있나요? 외관상으로는 거의 차이점을 못 느끼실 텐데요. 연주법에서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플라멩코 기타를 한번 좀 선보여 주실 수 있나요? 예. 플라멩코 기타. 플라멩코 기타는. 와우. 잘한다. 오, 약간 그 서부 영화가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판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크로스오버로 좀 들어본 게 처음인데 우리 민수 씨. 네. 우리 한번 판소리 한번 배워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한 소절 보여주시면 저희가 한번 흉내 내고 한번 네,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랑가. 사랑가. 네,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이리 오너라 하고 네. 업고 놀자. 허, 이거구나. 네. 여기 그 민수 씨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우리 플라멩코 채유미 댄서님 이제 네. 숨을 좀 고르셨나요? 네. 네, 플라멩코 댄스는 무엇인가요? 전체 플라멩코를 설명하면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 음악이에요.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국악이 있듯이 스페인에도 이게 전통 음악이 있는데 그걸 플라멩코 라고 합니다. 이제 그 플라멩코 중에서 춤 파트 부분을 플라멩코 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진혁 씨는 악기가 뭐 평소랑 좀 다른가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카오는요. 플라멩코 카오는. 아오. 오 리듬이 조금 더 많이 쪼개지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우리 국악 같은 경우는 얼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전에 좀 약간 다르게도 용어를 하던데 그거 무슨 말인가요? 저희 이제 국악에서는 추임새라고 합니다. 네. 얼씨구 좋다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플라멩코에서도 할레오라고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할레오? 네 할레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올레. 올레. 네. 다 잘 듣고 있어요. 왜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뽕그락 배도. 네. 왜냐면은 그 다음 곡 할 때 우리가 같이 추임새를 넣자고요. 네. 다시. 올레. 올레. 아사. 아사. 바모스. 바모스. 네, 가자. 바모스 가자. 바모스. 바모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걸 장착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곡에 남도민요 세타령을 이제 바탕으로 한 수리루리루라는 곡입니다. 네, 수리루리루. 저희 바모스 다 장착됐죠? 네, 우리 저기 박수도 같이 쳐주셨는데 박수도 있나요? 네네. 그 박수는 어떻게 치는 건가요? 발을 굴러줘야 되는데 쿵짜작 짜작 쿵짜작.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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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수리루리루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깨떼의 수리루리루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와, 정말 신나요. 국악 자체도 신나지만 이게 또 플라멩코라는 음악이 합쳐지니까 더 즐겁고 신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판소리를 꾸준히 하시다가 이렇게 소리깨떼 팀과 이렇게 팀을 만드신 건가요? 예, 제가 계속 판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중에 소리깨떼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도 판소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궁금한 질문, 좀 개인적으로 질문인데 그 임진혁 씨와 함께 밴드를 하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그게 왜 궁금하죠? 늘상 힘듭니다. 그리고 소리깨떼 들어가고 나서 되게 밥도 잘 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좀 보세요. 어디요? 많이 밥 먹었잖아요. 잘 먹어서. 저희가 이제 언택트로 지금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언택트 공연을 해보시는 이 소감은 어떠신가요? 느낌은? 예. 저희는 관객과 소통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나고 관객이 신나고 또 그런 걸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저희가 더 신나게 이렇게 연주를 하는 팀인데 아무래도 좀 많이 힘이 빠지죠. 그렇지만 또 이런 또 언택트 라이브 이런 비대면 공연을 통해서 또 계속 이렇게 공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또 좋기도 하고요. 네, 어느덧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우리 소리깨떼 팀과 저희 뽕그랑 밴드가 함께 할 곡인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리깨떼 세비야 아리랑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지방에서 세비자 나스라는 민요가 있어요. 저희 나라의 이제 아리랑과 같은 그런 이제 유명한 노래인데요. 네, 스페인 플라멩코와 국악이 만난 것처럼 이렇게 저희도 같이 만난 걸로 저희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리랑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 네. 지역에서 대표하는 노래와 예. 우리도 아리랑을 이렇게 하면 어찌 보면 이걸 뭐라고 해야지? 메들리 마지막 곡 소리깨떼와 뽕그랑 밴드가 함께하는 세비야 아리랑 들려드릴게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